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아직 덥다 그쵸? 근데 패션 트렌드는 이미 멀리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22 FW 맨즈 트렌드 포캐스트입니다. 미리 알아서 나쁠 거 없잖아요? 할인템으로 트렌디해질 수도 있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영상은 해외 남성 쇼들을 보고 추려본 트렌드 영상이기 때문에 이게 다 한국 남자 패션 시장에 나올 거다 라는 정답 영상은 아닙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셔서 FW 쇼핑 준비 알차게 하자고요. 자 그럼 이번 FW 시즌 맨스 패션 포캐스트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오늘 영상에서 짚어드리는 코어 컬러, 포인트 컬러들은 정답이 아니라 제가 해외 쇼들을 쭉 보고 인상 깊게 봤던 컬러 톤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컬러들로 정리해봤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리면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W 시즌에서도 어김없이 브라운 컬러들은 쭉 코어 컬러로 유지가 됐습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작년은 좀 따뜻한 붉은기가 도는 브라운이 많이 보여졌다면 이번 시즌은 도시적인 애쉬기가 많이 섞인 브라운 톤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하지만 특정 브랜드에선 이 따뜻한 브라운을 계속 사용하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좋은 점은 뭐다? 작년 FW 시즌 브라운템 샀으면 쭉 트렌디하게 입을 수 있다. 좀 시크한 느낌의 애쉬 브라운이 많이 보여졌던 만큼 그레이 컬러도 이번 시즌 코어 컬러인데요. 그레이 컬러 가면서 오는 시크 도도한 무드를 때로는 그걸 강조해가지고 소재적으로 차갑게 때로는 소재적으로 따뜻한 느낌을 줘서 좀 다양하게 표현을 해줬습니다. 개인적으로 컬러 조합하기 굉장히 쉬운 그레이 톤이기 때문에 이번 FW 시즌 그레이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어 컬러는 SS 시즌 이어서 크림 계열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웜한 크림 톤에서 쿨한 크림 톤까지 다양하게 쓰였습니다. 확실히 크림 컬러에서 오는 우아하고 분해나는 느낌이 확 살아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크림진 쭉 입으실 수 있다고요. 이번 FW 시즌 새롭게 보여진 코어 컬러는 올리브 컬러입니다. 올리브 컬러감 자체는 계속해서 사용은 됐지만 이번 시즌에 특히나 많이 보이더라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밝은 톤에서부터 어두운 톤까지 다양한 올리브 톤들이 사용됐으니까 자유롭게 올리브 톤 입어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짚어볼 코어 컬러는 블루 계열이에요. 하지만 너무 쨍하지 않은 죽은 톤의 빈티지 블루 컬러감. 푸르드름한 컬러들이 전체적으로 많이 쓰였고 요거를 포인트 컬러로 활용하는 브랜드들도 많았어요. 죽은 톤의 블루 컬러이기 때문에 시도하시기 쉬울 것 같고 도전해볼 만한 코어 컬러라고 생각이 됩니다. Stalkers. 자, 이젠 포인트 컬러를 추천해볼게요. 다양한 컬러 포인트들이 있었지만 여러분들이 입으실 수 있을 법한 컬러들로 추려봤어요. 첫 번째 포인트 컬러는 다채로운 그린 컬러. 너무 어렵지 않고 지금까지 쭉 사랑을 받은 그린 컬러가 좀 다양한 색감으로 표현이 되었는데요. 특히나 저는 여기서 청록기가 도는 그린 컬러감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외에도 딥그린, 쨍한 그린, 연두색 다양한 그린이 활용됐으니까요. 포인트 컬러로 꼭 활용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포인트 컬러는 살짝 톤 다운된 연보라 색감과 핑크 색감. 어떻게 보면은 쭉 이어지는 베리페리 트렌드죠? 부담스럽지 않은 죽은 톤의 연보라색은 블랙, 그레이, 브라운 등 코어 컬러와 궁합이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요 니트 하나에 쓰인 색 조합이 너무 예뻐서 저는 이걸로 한번 꼭 색 조합을 해보려 합니다. 그리고 핑크 톤은 아무래도 시도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지만 남자분께서 핑크를 소화하시면 정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시도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다음 포인트 컬러는 Burnt Orange. 좀 태운 귤껍질? 좀 죽은 톤의 오렌지 계열입니다.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는 컬러감이긴 하지만 저 제냐에 쓰인 오렌지 컬러감은 진짜 분해나고 포인트 컬러로 너무 좋더라고요. 꼭 전체적으로 입으실 필요는 없고 포인트로 활용을 해주시면 돼요. 크림 블랙에 얹어주셔가지고 분해나고 우아하는 룩에다 강렬한 포인트로 혹은 올리브 브라운 계열과 사용해주셔가지고 살짝 힙한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주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포인트 컬러 또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짙은 퍼플, 버건디, 레드, 핑크까지가 포인트 컬러로 많이 활용됐어요. 이게 좀 묘했던 게 짙은 퍼플감 이 컬렉션들을 보는데 은은하게 섹시함으로 다가오더라고요. 특히 저 제냐의 짙은 거의 브라운 같은 퍼플 컬러는 뭔가 귀족이 입을 법한 컬러감 아닌가요? 너무 이쁩니다. Stalkers. 자 이제 제가 많은 쇼들을 보고 매력적으로 느꼈던 패션 포인트들을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제일 제 취향이었던 패션 트렌드 스타일링은 크로스 유틸리티라는 감성의 스타일링이었어요. 비즈니스 캐주얼에 어울릴 법한 사뭇 클래식한 아이템들과 아웃도어 스트릿 느낌이 나는 좀 바시락거리는 아우터, 뭐 후드 이런 거를 합쳐서 스타일링하는 그런 느낌인데요. 2022-23 텍스타일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시간이 지나도 입으실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들이 많이 선보여질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가벼운 나일론 소재감의 후드나 아우터 자켓 이런 걸 레이어링해서 평소 입으시는 미니멀 스타일과 막 믹스매치하면은 이게 뭐다? 크로스 유틸리티! 그리고 이어지는 맥락으로 이번 FW 시즌 디올 맨 정말 이뻤습니다. 웬만한 룩에다가 추리닝, 조거 팬츠를 다 끼얹었는데 아 이제 추리닝도 우아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편안하면서 꾸안꾸 스타일링의 이 룩들을 활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누군가에는 쉽지 않은 스타일링일 수 있지만 편안함이 강조되면서도 우아할 수 있는 요즘 패션 시장의 트렌드를 보여주는 컬렉션 아니었나 싶네요. 또 크게 눈에 띄었던 포인트 요소가 있다면 볼드한 체크. 올드하다 느껴질 수 있는 체크 패턴들을 볼드하게 좀 다채로운 컬러감을 활용해서 좀 영하게 공대생 셔츠가 트렌드라고! 체크 패턴이 주는 프레피함은 살리되 스트릿, 펑크, 캐주얼 룩의 포인트 아이템으로 활용할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는 이번 FW 시즌 트렌드 아이템들을 좀 추려볼 건데요. 가을 시즌 대세템 트렌치코트, 넥코트 있습니다. 그런데 특징이 있다면 실루엣은 루즈한데 과감한 디테일이 많이 없고 심플한 스타일의 트렌치코트들, 넥코트들이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미 트렌치코트가 있다 하신다면 제 취향을 반영해서 추천을 드리자면 아웃도어 느낌, 크로스 유틸리티 느낌을 해서 이런 파카류 어떠실까요? 전 이런 게 좀 더 보이기는 했어요, 제 눈에는. 다음 아우터 트렌드는 에비에이터 자켓, 봄버 자켓. 기장은 너무 짧지 않은 느낌으로 골반에서 살짝 그 밑으로 내려오는 정도? 아웃포켓이 포인트가 되면서 디자인적으로는 살짝의 변화가, 그리고 울, 코튼, 스웨이드 등 다양한 소재감이 사용되어서 풍기는 분위기가 다 각양각색인 봄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마운 또한 다양한 소재감의 마운들이 많이 보여지더라고요. 기존에 익숙하신 나일론 소재감의 마운 말고도 다양한 소재감의 마운이 보여졌는데 이것도 너무 이쁘더라고요. 다음 트렌드 아우터는 레더 자켓들입니다. 깔끔 미니멀 단정한 스타일의 레더 아우터도 보여줬고 봄버, 좀 루즈한 실루엣의 편안한 레더 아우터들도 보여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제 이번 시즌 위시리스트는 레더 블레이저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이쁘더라고요. 다음은 하이라이트 트렌드 아우터예요. 쉐일링 코트, 무스탕. 알아요 알아요, 쉽지 않은 거. 근데 진짜 웬만한 쇼에서 다 나왔어. 그래서 뭔가 괜히 사야 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 아시죠? 브랜드마다 개성을 살린 쉐일링 코트들이 나와줬는데 제가 꼽은 베스트는 바로 산드로. 브라운 무스탕과 중청 데님의 스웨이드 신발. 완벽한 조합 아닐까요? 하지만 무스탕 비싸잖아요? 아우터로 버거우시다면 이런 쉐일링 소재감이 들어간 액세서리류들도 나오기 때문에 뭔가 무스탕은 너무 부담스럽고 비싸고 절대요, 비싼 거 아니야.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지. 마지막은 데님 자켓 혹은 셋업 연출이 가능한 자켓류들이었어요. 확실히 셋업 룩들은 매칭이 돼서 안정적이고 깔끔 정돈된 느낌이 확 들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셋업 하나만 있으면 이너만 갈아 해치워도 다양한 코디 연출이 되기 때문에 FW 시즌 귀찰러 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는 FW 시즌 니트 트렌드를 알아볼 건데요. 이어지는 니트 트렌드는 바로 폴로 니트 제품군들이었어요. 디올 맨 컬렉션에서 이 폴로, 카라 형식의 니트가 정말 잘 활용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두껍지 않은 저 폴로 니트를 살짝 풀어 헤치고 그 안에 좀 실키한 느낌의 셔츠 레이어링. 너무 우아하더라고. 이런 클래식한 느낌의 폴로 니트도 이뻤지만 좀 더 청키하고 볼드하고 카라 변화구가 들어간 폴로 니트들도 이뻤으니까요. 결론은 뭐다? 이번 FW 카라 니트들 기대된다. 다음은 가디건들이에요. 버튼 형식, 논카라, 집업 형식 등 다양한 니트 가디건들이 조금 아우터 마냥 쓰였으니까요. 기본 가디건이 있으시다면 이런 변화구 포인트가 들어간 가디건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다음 니트 트렌드는 짜임에서 오는 거예요. Fair Isle. 스코틀랜드 북방에 위치한 섬 Fair Isle. 여기서는 정통적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무늬가 들어간 니트를 생산해왔는데요. 눈꽃무늬, 기하학적 도형 등 다양한 컬러를 사용해서 폭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특징이 있는 니트랍니다. 페어아일 니트가 주는 아웃도어 감성이 많은 브랜드에서 보여졌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클래식한 아이템인데 살짝 동심, 살짝 젊어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아이템이라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년배들 듣고 있나? 페어아일이라고! 아직 모르지만 FW 시즌 국내 브랜드도 페어아일 니트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니트 조직 트렌드는 케이블 니트입니다. 케이블 짜임이 주는 따뜻 포근한 느낌과 클래식한 느낌, 요게 미니멀, 캐주얼, 뭐 아웃도어, 스트릿 왔다 갔다 얹어도 이쁘기 때문에 많이 쓰인 것 같은데요. 편안함이 중요해진 패션 트렌드에 잘 맞지 않나 싶네요. 단색 니트여도 케이블 짜임 자체가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한 옷에 입기 싫어하시는 분들은 올 시즌 케이블 니트 하나 입고 포근하게 매력 어필해보세요. 다음 니트 트렌드는 롤넥 니트예요. 목폴라. 개인적으로 요 트렌드는 아무리 트렌드라고 해도 호불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트렌드니까 입어봐야지 라는 생각 하지 마세요. 이거 나 이제 목폴라 입을 수 있겠지 라는 사람 없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좋아하시는 분들만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니트 트렌드는 쭉 이어지는 트렌드로 볼드한 니트들. 하나만 입어도 포인트가 되는 스테이트먼트 니트들이 많이 보여졌는데요. 패턴 컬러 짜임이 다양하게 사용되고 탈딱 청키한 느낌이 드는 니트들이 많이 보여졌기 때문에 가을 시즌 하나 툭 걸치면 좋은 요런 니트들도 기대해보겠습니다. Stalkers.
자, 이제는 바지 트렌드를 살펴볼까 합니다. 와이드 팬츠는 쭉 꾸준히 이어지는 패션 트렌드인데요. 슬랙스, 면팬츠, 데님, 다양한 소재감의 와이드 팬츠가 펄럭이면서 런웨이를 걸어줬습니다. 그렇기에 와이드 팬츠 매력에 이미 빠지신 분들 쭉 트렌디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때 좀 많이 보였던 트렌드 요소가 있다 하면 바로 카고 포켓이에요. 슬랙스에도, 울팬츠에도, 면팬츠에도 평소 캐주얼한 무드, 스트릿룩을 좋아하신다면 시도해보실 만한 패션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다양한 위치에 다양한 사이즈로 포켓들이 들어가고, 꼭 요 포켓이 아니어도 그냥 포켓 자체에 변화구를 준 바지들이 많았으니까요. 요런 디테일 아이템들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말 많이 보인 팬츠 아이템, 추리닝 팬츠, 조거 팬츠예요. 편한데 트렌디할 수 있다? 완전 좋지. 개꿀이죠. 핏적으로 슬림하게도 와이드하게도, 소재적으로는 기존 스웨트에서 울 원단에서 슬랙스 원단까지 정말 다양한 스웨트 팬츠들이 클래식한 아이템들과 스타일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올 FW 시즌 꾸안꾸 패션 아이템은 추리닝 바지로 하면 될 것 같네요. 다음 팬츠 트렌드를 좋아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테이퍼드 팬츠가 돌아왔습니다. 클래식한 핏, 밑단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깔끔한 느낌의 핏.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루한 느낌, 올드한 느낌 아니에요. 허벅지 실루엣은 너무 타이트하지 않고 좀 여유롭대 밑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핏인데요. 와이드 테이퍼드 핏. 제가 항상 팬츠 실루엣에 감탄을 하는 건 바로 에르메스. 저 밑단 롤업 돼 있는 포인트 하면 실제로 입어보고 싶은 팬츠네요. 하지만 비싸. 그리고 루즈 테이퍼드이니만큼 엄청 포멀한 감성이 아니기에 스니커즈도 다양하게 매칭 가능하니까요. 와이드 핏 싫어하시던 분들 루즈 테이퍼드 핏으로 갑시다. 그리고 팬츠들을 살펴보다가 포인트를 하나 또 잡아냈어요. 바로 스플릿햄. 추리닝에도, 슬랙스에도, 울팬츠에도, 데님에도 정말 다양한 팬츠들에서 보였습니다. 주로 살짝 슬림한 쉐입감의 첼시 부츠류와 연출이 많이 되었는데 이렇게 슈즈도 싹 보여주면서 그 느낌이 되게 좋더라고요. 이번 시즌 핫트렌드인 것 같긴 하지만 유행도 살짝 탈 것 같고 호불호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마지막 팬츠 트렌드는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지만 정말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해요. 레더 팬츠. 전체적으로 눈이 민망한 꽉 끼는 레더 팬츠는 아니고 여유로운 실루엣에 툭 떨어지는 레더 팬츠들이 많이 보였는데 너무 이뻐. 너무 섹시해. 물론 지금 영상을 보실 때는 오, 땀차 하실 수 있겠지만 FW 트렌드를 짚고 있는 거예요. Stalkers.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뻤던 슈즈, 가방 트렌드를 좀 꼽아봤어요. 신발을 먼저 보자면 어머 이쁘다, 어머 이쁘다 이러면서 계속 봤던 건 브라운 스웨드 부츠류들이에요. 부츠 스타일 자체는 살짝 얄쌍한 느낌인데 아무 브라도 다 이뻤어. 그런데 이게 와이드 팬츠랑 걸쳐져도, 테이퍼드와 걸쳐져도, 스플릿과도 걸쳐져도 다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즌 저는 꼭 브라운 스웨드 부츠를 국내 시장에서 찾겠습니다. 하지만 스웨드 부츠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레더 형식의 첼시 부츠, 부츠류들은 다 보였어요. 개인적으로 이뻤던 스타일은 살짝 얄쌍한 느낌의 첼시 부츠, 혹은 조금 트렌디한 감성으로 색감이 살짝 들어가준 러버 부츠들도 귀엽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시즌 많이 보였던 클래식한 슈즈는 레더 로퍼. 레더 로퍼에 양말을 신어주거나 아니면 로퍼를 덮는 식으로 스타일링을 해줬는데 첼시 부츠류에서 올 수 있는 섹시한 느낌이 조금이라도 싫다 하신다면 클래식한 느낌으로 로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니커즈의 경우 정말 다양한 스니커즈들이 브랜드마다 보여졌기 때문에 뭐 트렌드가 있다 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FW이니만큼 뭐 더워 보인다 이런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자유분방하게 내가 신고 싶은 스니커즈 신으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가방 트렌드를 짚어볼 건데요. 가방 트렌드 역시 편안함이 강조되는 가방들이 많이 보여졌어요. 양손이 편해지는 크로스 바디백들. 자그마한 사이즈부터 미디움, 라지까지. 개인적으로 미디움에서 라지 사이즈 정도 크로스 가방을 맸을 때 제 눈에 이뻐 보이더라고요. 코디도 딱 요 르메르와 피오가 스타일링 진짜 이뻐서 올 시즌 이렇게 코디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자유로운 가방 하면 빠질 수 없는 건 백팩. 이번 FW 시즌 아미리 룩들에서 백팩을 무심히 한쪽 어깨에 메고 스타일링을 많이 해줬는데 이게 그렇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스타일 자체는 이게 트렌드라 할 거 없이 각 브랜드마다 어울리게끔 디자인을 내줬으니까요. 그냥 백팩 하나 장만하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손이 편해. 마지막은 토트백. 큰 사이즈의 토트백을 무심하게 한 손으로 툭 들거나 옆구리에 이렇게 끼고 걸어다니는 모델들이 많이 보였는데 엄청 각진 느낌의 토트백이 아니라 살짝 크물텅, 쉐입감이 무너지는 토트백이 많이 보였어요. 이게 좀 더 이뻐 보이더라고요. 앞서 보신 가방과는 다르게 한쪽 손을 포기하셔야 되지만 패션을 위해서 토트백 하나 무심하게 들고 나가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제가 해외쇼들을 보고 추려본 2022 FW Men's Fashion Trend Forecast였는데요. 오늘 짚어드린 트렌드, 컬러, 패션 아이템들은 제 취향이 많이 반영됐고 해외쇼들을 반영을 했기 때문에 한국 남성 시장에 꼭 나올 거다 이런 정답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작년 시즌과 달라진 것 같으면서도 안 달라진 것 같으면서 달라진 FW 패션 트렌드를 보고 FW 쇼핑이 두근두근 거리셨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영상으로 돌아올 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뻤던 룩, 쇼, 패션, 컬러 조합 이런 거를 좀 디테일하게 설명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안녕!